Where are we going? Milano! Wow! Oh my god! 제가 어저께 거의 밤을 샜거든요. 몇 시간 뒤면 밀라노에 가고요. 아직 짐도 안 쌌는데 밀라노가 또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옷을 좀 시켰어요. 방금 택배를 찾아왔는데 일요일에 시켜서 오늘 왔어요. 진짜 빨리 온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 시킨 지 10일이 넘었는데 트랙조차 할 수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등록은 됐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그걸로 배송 추적을 하면은 등록만 듣고 아직 픽업을 안 했다는 거야. 걔네가 고지한 비즈니스 데이가 5일에서 7일이 걸린대요. 배송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나 이거 시킨 지 10일이 넘었다. 내 10일이 넘었는데 내 거 추적도 안 되고 어디 있는 거냐 이랬더니 아 웨어하우스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기네 웨어하우스가 네덜란드에 있다는 거야. 10일 전에 시키면서도 하 준비성 너무 철저한데? 너무 여유롭게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이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 나 입고 갈 수가 없어. 뭐 스웨덴에서 나가질 않는데 그 옷을 이제 내가 입을 일이 어딨어. 암튼 아 너무 슬퍼. 친구 만나기로 한 시간 한 4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편지 좀 더 하다가 2시간 남았을 때 씻고 짐 챙기면 딱 될 것 같네요. 이제 씻고 왔고요. 30분 뒤에 소피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짐을 안 쌌거든요. 짐을 같이 한번 싸면서 꿀팁을 그래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슈퍼 P로서 어떻게 짐을 30분 안에 싸서 날아가는지. 이제 제이가 싫어할 영상이긴 합니다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평생을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 적이 없어. 첫 번째 중요한 게 여권인데 아 근데 참고로 제가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고 유럽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유학생 거주 허가증이 있는 교환학생들 있잖아요. 여권이 없어도 그 거주 허가증으로 사실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EU 사이에서는. 근데 가끔씩 저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갔던 아일랜드의 경우 쉥겐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런 아이디 카드를 보여줘도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두 개 다 같이 들고 다니면 번거롭지 않으니까 여권이랑 아이디 카드 꼭 챙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닫는 거 화장을 할 때 화장이 끝나는 순서대로 그냥 파우치 다 챙기시면 됩니다. 화장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짐 싸는데 제일 꿀팁은 이런 파우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런 파우치 같은 거 챙겨두세요. 이런 게 짐 싸고 가는데 너무 편리하고 되게 잘 쓰여요. 이거는 세큐리티 시간을 줄이는 꿀팁입니다. 한국은 모르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할 때 이런 액체류는 따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체류는 집에 있는 이런 지퍼백 있죠. 이런 데 따로 담아가시면은 다시 체크 안 해도 되고 거기서 딱 다 꺼내가지고 다시 넣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미리 이렇게 가져가시면 확인받을 때 너무 편해요. 이거 꿀팁. 그냥 지퍼백, 파우치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화장품을 담았으니까 클렌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미니 버전 클렌징 밤을 한국에서 엄청 많이 사왔어요. 이런 여행용을. 왜냐면 이게 양도 되게 많아가지고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두 명에서 이틀 쓸 수 있어요. 이거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것도 파우치. 그리고 뭐 상비약 같은 것도 챙기고 저는 또 이렇게 충전기 당연히 챙기셔야 되잖아요. 또 충전기용 이렇게 파우치를 또 따로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가방을 보통 큰 가방 하나 들고 가시잖아요. 뭐 여행할 때 그런 가방에 넣을 때 막 손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딘지 모르고 한참 찾고 이런 거 답답하니까 저는 이렇게 파우치 가방 따로 들고 다니고 여기에 뭐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거 정자기기 관련된 거 그리고 보조배터리 이런 거 이렇게 딱 다 넣고 다니면은 찾을 때도 편하고 짐 쌀 때도 나 파우치 잠깐만 이 파우치가 없네 이거 안 챙겼나?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요즘에는 좌석 밑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만 무료거든요. 기내용 가방도 돈 내야 되는 거 아세요? 라이언웨어 같은 애들은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런 애들도. 그리고 옷 같은 거는 그냥 비행기 첫날, 비행기 타는 날은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 거만 챙기는데 그 중간 옷도 티 안 나게 이렇게 뭔가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가는 거 추천합니다. 이번에 4일 가는데 이거 딱 이것도 파우치에 담았죠. 이거 하나면 또 충분하거든요. 속옷 같은 것도
그냥 파우치 지퍼백 이런 데 넣어가면은 입고 나서 빨아가지고 지퍼백에 넣어서 다시 오면 되니까 지퍼백 활용하세요. 안 쓰는 거, 새 것도 쓰지 말고 옛날에 썼던 거 보관해놨다가 또 쓰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뭐 바르셀로나, 스페인 이런 데, 프랑스 이런 데 소매치기 많은 국가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소매치기를 안 당하게 앞으로 매는 거 가방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자라, H&M에서 12,000원, 15,000원에 살 수 있는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좋고, 근데 혹시나 뭐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비행기 표를 뽑아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있어도 그만이지만 챙기면 좋은 것들, 여행용 휴지 가서 써도 돼요. 굳이 돈 아깝게 사는 것보다 있으면 좋은 애들이니까, 여행용 이런 거. 그리고 주얼리용 파우치 또 이렇게. 선글라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애들이잖아요. 이거 한 두 개 다 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들고 가는데 파우치가 없네요. 그냥 넣을게요. 파우치 없어. 어쩔 수 없다. 빨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 여권만 있으면 되니까 여권만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볼게요. 지금 소피아 빨리 오라 해가지고. It was summer, so Are you happy? I'm sleepy. You're where? Happy, I'm sleepy. You can't sleep? I woke up early. First half time. Luckily, we got a seat. Hamburger. She's dying. I want to eat. I'm hungry. Finally, I get my food. How was LA? How was LA, girl? What? Spicy? Jalapeno. That's a taste of US, girl. I'm going to London. London's London. You know, one bottle okay. over there was 50, the WHS, but here was 2 for $50. I forgot to get one of the choice in 50. Man, it's a best bit, 2 for 50. Yep, they bought. Yeah, you have to try the jalapeno. It's very sweet. Why don't you order your kids' meal? They ate the guy. I will. Right? Oh, nice. Is that much? Oh, my God. 진짜. Oh, my God. 괜찮은데? No. Not at all. 진짜. You didn't eat the whole thing. Whole thing. I ate it. All right, you have to try it. No. I'm too dumb. I know. Take the whole thing. Whole thing? Not enough? I'm already dying. I'm LA. I'm already dying. Oh, then the LA girls. More. Was. Where you samyang level? Name. That's artificial. No, it's not. No, samyang. You said the jalapeno. But the one I had before had seeds. This one didn't have seeds, so maybe you didn't get the spicy one. Yeah, but you eat spicy. It's still tingling. 여러분, did you know? 여러분, did you know that Ryanair charged for toilet? Luckily, we can pee on the plane.
the pretty. Wow! Look at that, guys! Yeah, we have to go front! Yeah, we are 7. Are you 7? Welcome to Salute! Where is it? It's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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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right now in Bergamo and we're going to take car to Milan. What are we doing? We're waiting for car. This is where we rent a car. So when I went to Sardinia, no, it's a coast guard, I don't really remember it. But anyway, we rent a car through the internet. All right. And then you broke it, right? Yeah. Who's that bitch? Who's that bitch? Not me. I remember you told me you broke the car. What the f***? With the friends you were out with. You guys were at a restaurant and then the car broke down. Wasn't it? Were you even in Delulu now? Excuse you? Was it someone else? Must be my other best friend. Do you even have another friend? Dear Sophia, hope this finds you well. I'm reaching out to address a recent misunderstanding. While editing the video, memories of my trip to Corsica surfaced, leading to confusion regarding the car accident you mentioned. Initially, I denied involvement, but upon reflection, I realized you were correct. I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and assure you of our commitment to clearer communication going forward.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Sincerely. Anyway, we also already paid it. Yeah. And then we are on the way. Mm-hmm. And then the rental car called us and they say it's a first come, first serve. The what? Car. So, even you booked it. Yeah. So if you so late and you couldn't get your all car, you know? That's even you paid so, it. Yeah. Because so, there's so anxiety. And then like even we don't have transportation over there. So we actually did a hitchhiking. Oh, to get there. Because it's so far from the... Oh my god, yeah. Isn't it so scary? Yeah, that was the last key that we got. The another group arrived there after and us. They couldn't get the car. Even they booked it. And then they like so angry. And then we already paid and then we already booked. How we couldn't get a car. Cool, that's why you should always read reviews. Whenever you book anything, have to read reviews. Because obviously the people will write.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go, you know, traveling abroad. Always read reviews in many different sites. After we arrived here, there's something is going on, so we couldn't get out. What's that smell? Weed smell. We smell so f***ing strong weed smell. Leaf smell. Oops, 냄새. 여러분, I bought. 여러분. I bought sleeping pills with me. Is it legal? It's not on prescription. Yeah, no prescription. So it's mild. What happened? I told her you have to buy insurance, right? Yeah. Because you have to buy. And then she bought, it's like 400 Swedish crowns. But it was useless. We still had to buy a full coverage here. It doesn't cover anything. Yeah. So we could have skipped that one and bought full, and it's 155 euros. And then when she booked the Lexus, it says, you know, Lexus and what model and the picture of Lexus. But then they write in... the side. They inside or in same category. So we get a 4. Lexus and the Leaf. And then... Oh, so now we have learned that don't buy the insurance there. You buy it here and then you just get similar. Oh my god. She thought it's similar like another Lexus, right? Yeah. You know? Smells like Netherlands. Smells like Netherlands. Oh my god, I came back in Netherlands. Hey. Huh? Hey. Is it our car? Ford Kuga? Is this our car? Yeah. This is our car, guys. Julia, who's gonna drive it?
Now it's 11:11. It's 11:11. Got a car. Is Santa room? Yeah, I go very close. We're 6 minutes from. But now it's a tourist taxi. Reservation? Yes. I see which name? Jim. Yeah, guys, look at this. They have kitchen. Ta-da! Small. Can you Google? Is there some convenience store? It's so slow. It's quite far. Smile.